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세 가지 일을 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사역만 알게 되면요, 어디 가서도 일단 미혹은 절대 안 당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만 잘 경청하시게 되면은, 그 말씀을 잘 받게 되면은 어디 가서나 그게 이단이 됐든요,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잣대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나 미혹은 최소한 안 당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한 시간 동안에 다 밝혀드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어요. 성경에요, 평생을 봐도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성경 전체가 다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세상적인 학문 같으면 차례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박사코스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지만은 영의 말씀은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갖고 본문 정해서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뭔 일이냐면요, 신약시대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도 뭐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거 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또 재림 때,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시면 다행인데 우리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이 믿음을 가르쳐가지고 영혼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아멘? 왜? 성경 66권 어디에 봐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영혼구원 시켜준다고 하신 성경구절 단 한 절도 없고요. 또 영혼구원을 완성시켜준다는 성경구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손가락 장지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은 거는 확실히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 재림 사건인데 재림 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속으로 주님 당장 만날 것처럼 자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교회 안에 다 보면은 자신 있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주님 오시면은 영접할 줄 알고 있어요. 누구는 못해도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는 못해도 자기는 한다고 다 착각 속에 있어요. 그거는 목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될 확률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재림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재림의 목적을 모르면요, 구원이 없어요. 왜냐면은 구원이 뭐냐면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목적, 오신 목적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믿는 것이 바로 계시록 1장 5절 사건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헤어주신 사역의 목적을 아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목적 없이요.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 외 지금 영혼구원도 제대로 못 받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두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 그냥요, 마라나타 찬양만 맨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뭐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현란가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성도들의 옷을 씻어 희게해져가지고 눈을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거 사역하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오늘 본문. 아멘. 읽은 게요, 얼레벌레 써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자유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착각이에요. 이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요, 오늘 본문이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요, 안 믿는 이방인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윗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래버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냐면은 2000년 전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던 자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2000년 사건을 왜 끄집어 대냐면은 앞으로 재림 예수님을요 영접하게 될 때 이 재림 예수님의 목적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한 군데에서 침묵, 한 군데에서 말하고 침묵들 다 하고 있어요. 침묵.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 파트로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로. 어떻게 했냐. 구약 시대. 시대별로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천년시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있어가지고 성경의 모든 해답이 전부 다 세 파트로 다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요,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해놨어. 짐승피. 구약시대는 히브리서 9장 7절. 저기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받았나는 히브리서 9장 7절밖에 없어요. 짐승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지성소 돌아가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을 때 그 구원이 1년 동안 딜레이 됐던 거예요. 이게 피의 유효기간이 1년이 됐어요. 그게 누구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수피, 참, 짐승피, 신약시대는 십자가 설린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피 얘기를 얘기하냐면요, 이 피를 믿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사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이 짐승피의 사역을 뭐라 했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아멘.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예수 피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멘? 이렇게 피
시도 세 파트로 되어 있고 믿음도 세 파트로 되어 있어. 그럼 이 세 파트에 따라 가지고 구원도 어떻게 나눠졌어요? 세 파트로 나눠져. 이 세 파트를 모르고 우리는 뭐만 맨날 말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만 말하고 있다고요. 구약 시대에요. 짐승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사야서 4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구원이다 했어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는 66권 중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만 전부 다요 못 박아놨어. 아멘?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 구원을 주신다 한 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건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해버려요? 구원시켜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는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재림 때 구원받는 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전부 다 세 파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짐승 피만 가지고도 예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구약만 가지고도 신약과 천년 시대를 보고 또 영혼 구원만 영혼 구원 통해서도 뭐를 봐야 돼요? 구약의 영원한 구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재림 때 나타날 육체 구원 사건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했던 구원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일어나고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천년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가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에다 전부 다 맞춰놨어. 첫 번째 사역은 유월절 그래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켜준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피 흘리러 오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계시록 11장 15절 사건이에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뭔 나라 된다고 해? 그리스 나라 된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도 안 했는데 벌써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이 저기요. 진짜 천자 지자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성경적이 아니라고. 왜냐면요 이게 있어요. 성경 잣대 하나만 가지고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날짜가요. 절기상 2월 26일 날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열흘 전에 부활승천하시면서 재림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본대로 오신다고 했다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 본대로가 뭐예요? 부활하신 몸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참 메시아도 많어. 우리나라처럼 메시아 많은데도 없어. 지가 다 보혜사래. 지가 다 하나님이라는 소리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모든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안는데 실적 지가 메시아다 말을 약간 바꿔놔요. 보혜사다 지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요. 그런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알려면은 몸은 가서 만져보면 돼. 몸뚱이 가서 만져봐요.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인가. 아멘?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야. 그 왜 속아 넣은 다 이게 속아 넘어가느냐면요.
악한 영들이 임해서 그래서 안 좋은 장소에 들쳤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는 순간에 잡혀버려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매너도 좋고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매너 좋고 활기차고 그냥 보면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기가 넘쳐. 육적인 사건만 봐도요. 그리고 만약에 죄송하지만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신 분들이 있죠.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은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안에 돌아가서 100명 있는 데서 혼자 가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버려요. 나도 이상해져 버려요. 봐봐요. 육적인 사건만 가지고도 이런데 영적인 사건은 더하단 말이에요. 갖는 순간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뭐라 그러냐. 세뇌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뇌당하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진짜 가서 하나님이래. 아, 지금 보면 아줌마 보고도 하나님이래. 화나. 사람 환장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라고 어떻게 말해. 장길자라고. 아, 또 진짜 이제 또 이만시보 하나님이래. 통일국 하면 문선명이래. 근데 이분들은요 죽어도요 딴 사람 또 대타로 또 세워놔요. 또 하나님 또 나온다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많은 데도 없어. 그게 뭐냐면요 잣대를 교회에서 앉아서 그래. 잣대를 앉아서. 잣대가 뭐냐면은 예수님 두 번째 목적을 안 알려줘서 그래.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야. 부활한 몸 그대로 오셔가지고 뭐 해주러 오시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체를 구원시키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요. 어, 육체 구원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못 들어봤는데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이래요. 육체 구원 소리만 나오면 저 세차장 순복교회 가니까 아니면 칼라모 카이로스 성경연구원 가니까 저 목사님 이상하네. 육체 구원 소리를 왜 해? 저 이단 아냐 그래. 모르면 이단돼요. 모르면은. 아멘?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못 만나요. 이단의 정의가 뭐냐면요. 사실 이게 있어. 우리는 저쪽 뭐 여호와 증인들 예? 이 복음교회에서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들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여기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은요 이단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분들은 태생 자체가 가라지요. 가라지. 예? 원래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거나 이런 분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이 없어요. 그게 가라지야. 이단 축에도 못 들어가. 이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요.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요. 이삭을 상대로 알고가 쭉장이 갈릴 때 이단 교회가 나오는 거요. 이게 뭔 말인지 아는가 모르겠네. 농사철에는요 이삭을 상대로 누가 알고가 쭉장이 가르는 미친 농부가 어디 있어? 이 소리는 뭐냐면 이단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모든 복음 교회가 조금 있으면요. 추수 때는 알과 축정이 갈릴 때 주님 못 만나는 교회가 바로 뭔 교회예요? 그 이단 교회예요. 주님 못 만난 게 이단이에요. 2000년 전에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가진 자들 보고 사실은 예수님 못 만났어. 마태복음요 23장 33절 보면 이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뱀들의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래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교회라는 거 선포하신 거예요. 니네도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야. 우린 자꾸 이단 생각하면요. 뭐, 머리에 뿔나고, 무슨 뭐, 권세 받고, 뭐, 얼굴도 뭐, 못생기고, 이런 자들이 이단인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지옥 자식이라고 해버려. 하나님이 지옥 자식이라고. 성도들도 봐줄까 안 봐줄까요? 안 봐줘. 그 우이절에서 이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15절에 23장 15절에서 이래요. 유대인 하나를 거기 보면 한글 성경은 교인으로 나오는데요. 원어 보면은 유대인으로 나와요. 유대인 하나를 붙여줬으니 너보다도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이러는 거요. 이단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그걸 자,
자기 백성을 가르쳐 지옥 자식이라고 하냐고요. 지도자들한테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 해먹고서. 요 사건이요. 좀 이따 우리 안에 바로 벌어져요. 24장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주님 재림할 때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해서 준비 못한 종들 보고 뭐라고 해요. 악한 종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이단 종교로 빠졌단 소리예요. 원래는 신약시대는 악한 종이 안 나와요. 신약시대는 추수 때 나오는 거, 추수 때. 근데 악한 종들이 자기가 악한 종으로 빠질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제가 왜 이 사건을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 사역을 모르면은요, 모든 교회가 다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주님 못 만난다는 소리예요. 복음 교회 안에서 나와요.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 지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있죠. 목회자들은 자기가 선택이라도 했어. 내가 감리교 신학을 갔던, 이렇게 장로교 신학을 갔던, 순복을 갔던, 침례교를 갔던, 어쨌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교당 교리 따라 가다 보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해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됐어. 그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들은 뭔 죄가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요, 일반 판사들도요, 죽을 죄를 지고 왔어도 정상 참작을 해줘. 뭐, 슬하에 뭐, 자라날 때 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거나, 정서가 불안하게 자랐다거나, 뭐, 핑계거리에도 잡아가지고 정상 참작을 해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근데 하나님은 정상 참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냉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농사 지을 때는 다 봐줘요. 다 봐줘. 은혜시대는 다 봐줘. 햇수를 해도 봐주고요. 다 봐줘. 근데 추수 때는 쭉정이를 가르쳐 하나님이 봐줘요. 이게 농사법을 잘 알아야 돼요. 농사법을. 농사 지을 때는요. 병들면은 세우려고 하고 농약 치고 몸인 쓰러지면 가서 묶어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그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쓰러질까봐 애심초사하고 물을 비오면 가서 물고 들어가고 에? 썩을까봐 가가지고 꿀매러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대하고 있다고요. 근데 추수 때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릴 때 쭉정이한테 이래요? 야, 네가 그전에는 네가 참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너 해주긴 했는데 쭉정아 너 불쌍하다고서 쭉정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너 그래도 너 그동안 내 새끼 했으니까 모아놓게 하고서 모아놓나? 불살라버린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이게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희색지대가 있어. 정상참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희색지대가 없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흙 아니면 백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돌변해버려요. 하나님이 한두 번 보여준 줄 아세요? 한두 번? 그러니까요, 모세오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모세오경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래요. 나팔을 딱 쳐서 만들라고 하고서 나팔 만들자마자요,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로 보면요, 거기가 장면이 어디냐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법궤 다 줘. 제사법 다 줘. 그런 다음에 이래. 야, 출발해라 이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 향해서 가라 하는 이날부터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날짜가 다 있어요. 이날부터 하나님이 갑자기요 돌변해버려요. 은혜의 하나님에서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전에는 희색지대가 있었어. 봐줬어. 근데 이 날짜로 이후로요. 바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매출하기만 해도 그전에는 매출하기 중에서 원망을 해도 다 줘요. 이날 이후로는요. 바로 매출이 달라고 줘놓고서 입에서 씻기 전에 막 죽여버리고 불만 오면요. 그 12지파가 행진할 때 보면 맨 뒤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원래요. 단지파가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창세기 끝장 보면요. 단지파는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할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걔네들이
불만을 말하면서 열두 지파가 행진하는데 앞에까지 자꾸만 영향 미치니까 끝에다가 불을 쐬려버린 게 그게 바로 디베라 불이에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봐주지를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 날짜를 기준으로 추수로 보는 거예요. 추수로.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또 이날부터 어떻게 봐요? 1월 15일 날부터 날짜도 다 있어. 1월 15일. 그렇다 진짜 또 적지 마요. 마태복음 1장 15절이라고요. 잊어먹을까 봐 그래. 잊어먹을까 봐. 그날부터 하나님이요 돌변을 해버려요. 돌변. 이날부터 이제 막 독사새끼라고 그래요. 그전에 독사새끼라고 안 해요. 독사새끼라고 안 해요. 이 날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들, 즉 회개 못한 자들.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있죠. 회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었어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도 보면요. 열두 제자 세워가지고 이름 주고 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 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들도 가지 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 가가지고 회개 소식 전파라 이래버려요. 열두 제자한테.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가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딱 떨어지고 나서요.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을 상대로? 회개하고 이래버려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래버려요. 첫 마디가 다 뭐였어요?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자범죄 회개가 아니에요. 다들 자범죄 회개로 해석들 없이 성경이 보여? 이게 재림 때 사건으로 그대로 연결돼 있는데 회개가 뭐냐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야. 피로 말하면 짐승 피에서 예수 피로 넘어오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회개요. 인으로 말하면 할례인에서 성령의 인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나라로 말하면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 못한 자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치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다음 나라로 입성했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를 2000년 사건으로 끝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이겠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다르고 신약시대 다르고 아니 재림때 다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한테 다 적용시켜야 돼요. 이제 왜? 우리한테는요 믿을 며칠 날이냐면은 21월 24일부터야 21월은 없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24절 제발 좀 외우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단어가 나와.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야. 신약시대.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거 보고 영혼구원이다 그래요. 영혼구원도요. 마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낙원으로 인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낙원. 아멘? 낙원을 가리켜서 무슨 나라라고? 예수의 나라라고 그래요. 누가 보고 23장 42절에서 43절 보면 예수의 나라 이래버려. 우편강도가 이래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뭐라고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가 뭐예요? 낙원이에요. 결국에는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아멘? 이 목적을 알아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시켜서 낙원으로 들어갈 거를 믿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낙원 문이 언제 오픈됐어요? 이날 오픈된 거예요. 아멘? 믿을 며칠 날? 1월 14일 날 유월절. 그럼 이게 크로스 되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마냥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모르겠냐. 교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 칼빈주의요, 전천년주의자들, 후천년, 이게 다요. 복음교회들이랑. 복음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 하는 데가 한 군데나 있냐고. 없어요. 없다는 건 뭐냐면은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이 신약시대도 마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는 날, 신약시대가 끝나는 날, 뭣도 문이 닫히는 거야. 그렇지, 낙원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닫히는 날이 11월 25일 날이야. 로마서 11장 25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란 단어가 있어요. 이방인 시대 구원 숫자가 완전한 숫자가 찼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성경 무서운 단어예요. 찼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이 찼다는 단어 충만하다는 거야. 완전 숫자를 가리켜요.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했죠. 가라사대 때가 작고 했을 때 구약시대가 끝났다고 했지요. 이나부터 하나님이 돌변했다고 했지요. 가라사대 때가 찼다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절기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절기에다 시간표 전부 다 맞추고 있다고요. 이게 차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찰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 쓰고 있어. 어디서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요. 신약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이날부터 11월 25일날부터 로마서 11장 25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과 로마서 11장 24절이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반드시 외워야 돼. 좀 제발 외워요. 오직 못 외우면 제가 11월 25일날이라고 아주 그냥 개돈 받을 거는 그냥 안 적어도 다들 기억하고 그냥 남 돈 받을 건 다 알면서 이 자기네도 생사 걸린 건 안 미워. 아주 그냥 징그러 죽겠어. 참나.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 또 집사님 돈 받을 거 했나 본데.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좀 잊어먹고 이제 성경 구절도 미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돈 받게 해주실 거야. 이거 안 미우면 하나님이 그 돈 받을 거 못 받게 하실 것 같아. 잘 보세요. 이게 이날 돌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처럼 돌변해. 갑자기 하나님이요 돌변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나버려. 그래서요 66권 중에서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 어딜까요?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66이라는 단어가요 계시록 13장 그 10절 이하로 나와. 거기 한번 나와. 에? 666. 그 다음에 14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666 얘기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래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666 얘기를 나오다가 12절에서 이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재림 때 주님 영접한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게 뭐냐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또 계명이라니까 율법인 줄 알아. 뭐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켜서 하는 건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 오실 때 육체구원 사실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계명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좀 있다가 666 받느니 차라리 요 날짜 되기 전에 11월 25일 날 되기 전에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일곱 개 복 중에 한 가지 복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 차라리 그 날짜 되기 전에 신약시대가 차기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구원 숫자가 차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666은 누구한테 치니까 안 믿는 자는 치지도 않아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나와요. 이래요. 666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요. 어떻게 하냐고. 누구든지 이래봤어요. 누구든지. 성도 포함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은 포함될까 안 될까?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누구든지 그랬을까? 사실은요, 666 얘기하기 그 위에 위에 줄 보면요, 성도들한테 친다고 해버려요. 진자들한테 친다고 해버려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이긴 자가 나오고 진자가 나와요. 이긴 자가 누구냐면 육체의 구원을 믿는 자들. 아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진 자들 보고 이긴 자, 진자는 누구요? 그냥 영혼 이 믿음 이대로 그냥 있는 게 진자요. 간단한 거야. 지는 게 싸울 것도 없어. 가만히 있는 게 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표가 뭐라고요? 숫자로 777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곱 명이다. 이마이다 맞으라고. 그리고 666은 짐승의 표다 이래 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보세요. 진짜 이마이다 치나? 666 치나? 또 777은 777 치나? 진짜 눈에 보이게 칠까요? 천만의 말, 그게 성경 전염으로 분들이야.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제 말씀을 잘 달리게 되면 정말로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구약 시대는 할례인을 어디다 쳤냐? 남자 생식계에다가 직접 할례인 쳤어요. 신약 시대는 이 할례인은요, 로마서 4장 11절 보면 나옵니다. 할례인이라고 딱 성경에요. 한 군데 나와요, 이쪽에. 로마서 4장 11절. 좀 적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장을 시켜줘요. 기업의 보증성다 해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치라고 한다고. 이 이마에다 치는 것이 바로 777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걸 일곱 명이다 그래버려요. 일곱 명. 아멘?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 보면요. 하나님의 일곱 명인데 하나님의 일곱 명을 하나님의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뿔 이래버려요. 합쳐서 777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666은요. 무슨 영이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나와요. 문자적으로. 그냥 666만 알아가지고 왔는데 귀신의 영이다 이래버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귀신의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해가지고 666. 아멘? 숫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세요. 지금 복음교회에서 오해들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다 진짜 치는 줄 알고 사람 아주 그냥 미쳐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백신 맞지 말라고 해. 뭐 저거 뭐 어? 저거 있잖아.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분들도 있어요. 잘 보세요. 구약 시대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표를 했어. 구원 받았을 때 구원의 표거든요. 신약 시대는 구원의 표를 심장에다 칠하게. 그럼 심장에다 직접 쳐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성령의 인이 신약시대도 안 보이는 거를 재림 때 이마박이다 보이게 치고 뭐 하겠냐고요? 정신들 나갔지. 간단한 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마이다 인치라고 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해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17절에서 이래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이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요. 마귀새끼가 들어온 날짜가 제가 믿을 며칠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사람의 눈으로 들어온 첫날이 3월 7일 날.
아멘.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다고. 이 밝아진 게 좋은 거 나쁜 거요. 큰일 나버린 거예요, 이거. 원래는 덮어져 있었어. 이 3장 7절에서 눈이 떠지면서 사단의 시스템이 이날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이걸 가르쳐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래요. 이 천하만국 권세를 내게 줬으므로 이 단어가 나와. 천하만국의 권세와 모든 걸 내게 줬다고 해버려. 누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준 거예요. 언제 준 거예요? 믿을 며칠 날. 지금부터 말하고. 믿을 며칠 날. 그렇지. 야, 잘하시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을 말씀드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래 버려. 그러면 사망의 마귀 새끼가 사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그러니까 사망이 시작되는 날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날이 믿을 며칠이야. 왜 웃어? 우리 3월 7일이라고 계속 내가 그랬잖아요. 사인 보냈잖아. 계속 3월 7일이라고 지금부터 묻는 거 하라고. 사인을 보내도 못해. 그 다음에 에베소서요 6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래버려. 세상 권세를 언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셨어요? 믿을 며칠 나? 3월이지. 손 들고 계셔. 내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뭐가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래버려. 몇월 며칠 날 하나님이 공성군자를 허락하셨어요. 3월 7일? 그렇지. 잘하시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시겠어요. 저기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이나로 옮겼다 이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를. 그럼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이 믿을 며칠 날 허락하셨어요. 믿을 며칠 날. 3월 7일.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왜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은 마귀 새끼가 이날에 합법적으로 다 받아본 거야.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권세, 정사와 권세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쫓아내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눈으로 돌았으니까 눈으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갈 때 사망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계속 지속될까? 없어지지. 마귀 새끼한테 사망의 권세 다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나가는 날이 믿을 며칠? 7월 17일. 요한계시록 7장 14. 17절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눈으로 나가는 날 하나님의 인 받는 날이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요 언제 받냐면은 주님 오실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받는 순간에 이마라는 단어가 여기가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미간 사이 이렇게 나와요. 눈과 눈 사이. 미간 사이. 아멘. 미간이 어디야? 눈과 눈 사이 여기요. 여기다 딱 치는 순간에 사망의 시스템이 바로 나가 버리는 거야. 아멘? 이게 성경 구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냐고 또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편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있다고 해놓고서 물어보면 몰라요 해버려. 이게요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사역을 말씀드리거든요. 세 번째 사역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가야 돼. 고린도후서 5장. 우리 교회 성전이들은 머리들도 좋아. 어디 가서 당하진 않을 것 같아. 분명히 있다고 해놓고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절반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요. 자, 5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이 부문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함이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질 것이 아니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아니요 오직 전입고자 함이니 여기부터 밑줄 쳐야 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망이 내 눈에서 나가버리는 날이야.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는가? 이거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래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 사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장막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몸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잖아. 무슨 집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막집. 뭐를 담고 있어? 구원받은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요. 우리 이래 봐도요, 집 한 자식은 다 갖고 있어. 맨날 집 없다고들 그냥 맨날 하나님한테 울면서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챙기셔. 갖고 있는 거. 이 장막집 잘 챙기세요. 이 소리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손으로 짓자는 장막집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천국이 있다는 걸 알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알지만은 이 장막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이 덧입는 게 바로 흰옷을 가리켜요. 그래서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 옷을 씻어 희게 한다고 하잖아요. 덧입는 거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해요?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여러 표현하고 있어요. 하,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이래요. 시민권을 받았대. 시민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힘 들어온 보고 시민권이다 그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이래버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고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래버려. 기다리는 게 목적이 알고서 기다리는 거를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왜 기다리느냐?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되는 거를 기다린다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육체 구원 사건이요. 이게 덧입는 거요. 아멘?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요. 이걸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요 4절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함이라 이런 거요. 덧입는 순간에 뭐예요? 죽을 몸이 안 죽는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이걸 해러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던 것이, 3월 7일 날 들어왔던 것이, 계시록 7장 17절, 7월 14일 날 눈에서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죄 짓기 전 이전 상태로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하시면 얘기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드리면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신있게.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자신있게 말할게요. 누가 이해를 못하냐면은 신학 공부 많이 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참 아이러니요, 아이러니. 그리고 학위가 많을수록 못 알아먹어. 석사학위 받으면 더 못 알아들어. 박사학위 받으면 신학 박사님들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특히 못 알아들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총회장님은 절대 몰라. 총회장님은. 총장님들도 절대 몰라. 왜 그러느냐? 이거를 받으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 평생 했던 걸 전부 다 내려놔야 돼. 교단교리 전부 다 바꿔버려야 돼.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안 믿어도 이해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지껏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총회에서 다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은 다 휴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휴가자고 자기네들이 40년 50년 동안 평생 몸 바쳐서 막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심이 에덴을 회복하셔서 오시는 이거를 믿겠어요? 믿는 순간에 자기 부정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바꾸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아멘? 보세요. 사람의 사상도 한번 들어오면 못 바꿉니다. 뭐 보면 하냐면 공산주의 사상 들어오는 분들 보면 알아. 옛날에요. 박정희 시대 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공산주의 사상 빨간불 먹었다고 하잖아요. 간첩으로 딱 교도소 들어가 있어.
30년, 50년 때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전향서 한 장 쓰라고 해도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것만 쓰면 풀어준다도 안 써. 왜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의 사상이 돌아서 그래요. 하물며 사람의 사상이 돌아도 못 바꾸는데, 종교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거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못 바꿔요. 하나님도 보니까. 제가요, 왜 하나님도 못 바꾼다고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못 하실 것이 없는데 이것만큼 어거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자유의 이단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 부분은 터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도 못 하는 거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봤어요. 저 잘못 말했다 하나님한테 죽어요. 마저 죽어요. 마저 죽을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무서워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 된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 사건이에요. 지진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쫓아내버려. 왜 쫓아낸다 하세요? 하나님도 무서워서 쫓아냈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들어갈까봐 내쫓는다고 해버려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께 지옥이거든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못하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지가 따먹었는데? 믿음으로 그냥 따먹은 거예요. 마귀한테 미혹을 당했던 어쨌든 그게 믿음으로 따먹은 걸 하나님도 어찌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 한지 아세요? 열두 제자 중에서 회개 맡던 돈깨를 갖고 다녔어요. 돈깨. 회개 맡았어요. 일반요. 우리요.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회개는 아무나 안 시켜. 총무는 아무나 시켜. 그냥 돌아가면서 연락하라고 하고. 회개는 아무나 시켜요? 돈 관계 안 좋은 인간 해먹었다. 회비 다 날려먹고 그냥 해서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반 동안 회개를 맡겼던 자예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죄인이라는 단어 써요. 죄인이 뭐냐면은 헬라어 268번을 써. 하마로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이방인한테 향한 단어가 아니에요. 율법,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간 자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래요. 믿지 않았다 이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안 넘어왔단 소리예요. 이게 종교생활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12제자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데리고 다닌 것도 하나님도 못한 게 있다니까요. 믿음의 관계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재림 때 있잖아요. 재림 때 이 그거 보고 환란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래요. 3년 6개월 동안 비 못 오게 했대. 그래놓고 이래요.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최고다 이래버려요. 이 죄인이란 단어를 누굴 쓰겠냐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혹된 길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사역을 모르고 있는 거를 미혹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육체 구원 시켜주시러 오시는 이 사역을 모르는 거로. 아멘.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인과 이거 귀신의 영의 하나님의 인 777과 귀신의 영 666에 대해서는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다시 오실 메시아 육체 구원 시켜줄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777 받는 것이고 안 믿는 분들은 영혼 구원 받은 그냥 이미 믿음에 주님 만난 거로 자동으로 666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미리 보여준 게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길로 간다고 해놓고서요. 18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지금 안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자,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안 맞는 걸 표를 갖다 굳이 찍을 필요가 있단 소리가 없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지. 저쪽은 안 믿는 자들은 벌써 심판 받았는데 뭐 찍고 자식을 게 뭐가 있어요.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자동으로 777, 77을 맞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믿음 이대로 주님을 영접한 영혼구원 받는 이 믿음 이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뭐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찍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에 이게 뭐냐면 백부자 심판이에요. 백부자.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1절에서 12절 사건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하나로서 천년왕국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단들은 다 한 방에 다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년왕국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신천지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이 천년간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년왕국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백부자 심판 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내서 나오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을 받아버려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자들은 행위 심판 하는데 믿는 자들은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요? 상급 심판만 해버리는 거야. 상급 심판. 왜냐면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고 해버려요. 책들 복수를 쓰느냐 단수를 쓰느냐 보여요. 책들은요 복수야. 이거는 심판 책들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 여기에. 생명책은 단수야. 그러니까 심판책만 복수만 행위심판 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상급결정만 해버려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사건이에요.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게 신령한 몸.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 써요. 푸뉴마티콘.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르쳐서 또 눈을 마지막으로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걸 보고 부활하는 거 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영육구원. 따라해보세요. 영육구원. 처음 들어보는 분 있을 거예요. 영육구원이 뭐냐면은 이 몸을 입어야 비로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거를요 보세요. 부활하는 거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눈에서 눈물을 아까처럼 씻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비로소 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줘야만이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걸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비로소 요 마지막 사역을 해야 사망이나 애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것만 하시면 어디 가서 미혹 절대 안 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눈을 씻겨줬어도 뭐가 없다고는 안 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왜 안 했냐면은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요 보면 천년왕국이 참에 무적행했던 사단을 풀어내요. 그래서 하루 써먹어요. 하루. 곡감하고 백성들을 이때 갈라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해버려요. 추수를 해버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 마지막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냐면요.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에 태어났어도 천년왕국 끝에 천국으로 가려면은 부활하려면은 심판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요 하늘나라는 심판 없이 한 명도 못 올라가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사망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백부장 심판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그날 다 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나 액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스 없어요. 그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이게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이걸 영육구원이다. 이걸 이때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 육체구원인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시키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휴가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누구만 시키느냐?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계시록 6장 9절의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 이 육체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서 3년 반 동안 전하는 자들만 예수 왕권 주는 휴거를 시킨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 안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성도 휴거 안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를 다 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하고 해서 18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죽은 자들을 갖다가 휴거시킨다고 하거든. 산 자도 휴거시키고 죽은 자 휴거시킨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죽은 모든 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가 순교자를 가리켜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딱 두 분이만. 그리고 베드로서 3장요 13절 이하로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바울 서신으로는 종말론 해석했다 작살난다고 나와요. 바울 서신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아멘? 무슨 말씀인가 알란가 모르겠네. 그 사명의 한계가요. 바울은요 바울은 뭐만 전하게 돼 있냐면 죽어 천국 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3층천을 보여줘요. 근데 보고 온 곳이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원이다 해버려.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겠다 이래버려. 딴 사람한테 말을 못 전하게 했대요. 그 말씀 전할까봐 7절에서요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사단의 가시 집어넣은 거 여러분들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만할까봐 그런다고 해버려.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교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넣었다고 해버려. 근데 그 단어 문장 바로 앞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자고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받은 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계시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참 사단 사도 바울은 못 전하게 져 있는 거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명의 한계를 어길까 봐 가시를 집어넣어 버렸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갖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모든 자들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본론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결론은 사도 요한이 다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똑같은 3층천을 보여줬는데도 기록하지 말아야겠어요. 말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너만 보고서 그냥 말하라고 해버렸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 가면은 똑같은 데를 보여주고 적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보좌 관계를 다 이게 적는 거예요. 사명의 한계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농사꾼으로 쓸 자들이 있고 따로 추수꾼으로 쓸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농사 지을 때인지 추수 사건인지 이게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최고 많이 썼다고 거기다가 놓고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명의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사명의 한계를.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바울 서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을 가리키면서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21장 3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있어요. 이게 봐요. 눈에서 안식하던 자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아담 이후로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모든 의인들을 전부 다 무덤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눈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눈물을 씻겨주는 거야. 이때 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영육 구원받은 신령한 몸으로 전부 다 바뀌는 거. 이 바뀌는 거를 몇 번째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는 거.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 일곱 번째 나팔은 재림 사건이고 마지막 나팔이 바로 부활장에 가면 나와요. 그게 오늘 보면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왔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고린전서 1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 번째 사역이 비밀인 거예요. 아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해놓고 건너뛰겠습니다. 54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물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물 입을 때 요 단에 밑줄 쫙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드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 단어가요 중요해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드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를 쳐다봐야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시스템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몸땡이는 사함이 안 받아서. 그래가지고 죽어서 안식 들어가 있다가 부활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게 부활할 때요. 내 몸에서 사망 권세가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막 이거를 무덤 속에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무덤 속에서 나올 때 내가 사망을 이기고 내가 사망을 확 집어 삼키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요. 눈이 밝아질 때 사망 새끼를 내가 잡아먹고 잡아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참 표현도 멋지시게 해놨는데 왜 사람들 눈에 이게 안 보이게 해놨는지 너무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아까 죽음에 이김에 삼킴받는다는 것은 육체 구원 사건이고 요한계시록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이 된다는 건 부활장면이에요. 보세요. 모든 세계교회가 예수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하고 있어. 그럼 구원이 완성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어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7장 7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눈을 씻어준다고 했냐. 그래 하나님이 정신 나가신 거지. 퉁쳐서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정신 나간 분으로 몰아들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아마 속 엄청 아마 욕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제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누가? 신학자들부터 해가지고요.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휴거한다고 하는 분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제가 보고. 제가요, 요거 그대로 하나도 지우지 않고요. 동영상 제목을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해버릴게요. 목회자님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왜? 만약에 주님 오셔가지고 다 그냥 휴가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다니까요. 왜 두 군데 다 해놨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해놓고 21장 또 4절에서는 왜 또 눈에서 거기서 또 씻어준다고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잘못해서 가는 교단 교리 갖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정신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해도
눈 하나도 깜짝 안 올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일에 저를 공격할 거 알고 있어요. 공격하시려면 해보시고 주님 오실 때 한번 주님 이 믿음 그대로 누가 정답을 갖고 있나 주님 만날 때 한번 주님 직접 영접할 때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들은 꼭 육체 구원에 관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7월 11일날 대속죄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절기상 마지막 절기 7월 23일날 제8일 안식일날 해주시는 눈이 씻어주는 이 부활사건을 믿어서 제 이름의 역사를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